한쪽은 기다렸다 떨어지는 장터치.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위에서 지금도 봐봐. 지금도 타면 쑥 들어가다 여기서 말할 수 있어. 네, 자, 봐봐. 멀리다 놓고 치란 말이야. 멀리다 놓고 이렇게 내가 멀리 놔야지만 내가 정확한 임팩을 내 손을 조절을 해가면서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몸이 달려들고 스윙은 늘 일어나 앞으로 했다 쳐. 그러면 몸이 가다 보니까 일리 오는 건 어찌할 건데 지금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가운데가 된 다음에 쫓아들어가. 자, 자, 기다려. 그냥 그렇게 하고 기다려. 가운데 되고 그때 내가 팔을 피면서 그렇게 가면은 정확하게 내 아크 안에 걸어들어가 걸릴 수가 있는데 그냥 일리 온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무조건 분리 뛰어들어가다 보면 바운드가 공이 변화가 생겨서 안쪽으로 떨어지거나 바깥쪽으로 변화가면 어떡할 거야. 기다려. 야, 보고 있어. 야, 그때 다시 팔을 펴서 걸고 그다음에 몸이 쫓아가는 거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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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드가 될 때까지는 공을 봐. 어느 방향으로 가. 그 다음에 가. 네. 이런 식이 되면은 내가 몸하고 공하고의 거리는 틀어질 수가 없다 이거지. 팔도 펴서 걸게 돼. 그런데 늘 공하고 마음만 펴서 앞으로 뻗어버려야지 하는데 공보다 내가 몸이 달려들어 버리니까 아크는 이렇게 해놨다가 갑자기 이래가지고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기다려. 공이 온 다음에 모든 인터뷰를 그래 여기서 공을 보란 말이야. 그리고 떨어질 때까지는 그래. 그러면은 그것도 가면서도 그래 그나마 아크가 어느 정도 맞는 스윙을 한 거고. 기다려. 그렇지. 그건 제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지. 자, 기다려. 야, 지금 이거 미리 간 거야. 벌써 가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거 갖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자, 저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 봤어. 이러면 내가 가면서 큰 스윙을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될 거냐. 미리 아는 건 좋지만 기다려 잡는 거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정확한 내 스윙을 할 수가 있지. 아, 떨어져. 거기, 그렇지, 그렇지. 뭐가 이렇게 끝 좀 기다려. 뻗어서 차지 딱 채우는 그래. 거지. 그래. 여기서 하는 게 뭐, 이렇게 좀. 그게 쓸데없이 먼저 막 찌끔찌끔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다리가 쫓아갈 수 있는 범위는 조금만 가면 되는 거야. 저번에 설명을 해줬잖아. 자, 공이 바운드가 이렇게 됐어. 예를 들면 이거 설명했잖아. 자, 내가 여기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쳐.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얘하고 얘를 활을 칠 때는 어떻게 저쪽 거 치려면 이렇게 되셔. 여기서 치겠지. 이렇게 오른발에 위치하고 내 몸이 이 정도 떨어진 이 상태에서 활을 치겠지. 그럼 어디요? 왼발이 여기야. 자, 신발 여기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러면 내가 서비스를 놓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있는데 저 공을 치는데 너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툭 들어가. 이렇게 다리가. 그러니까 몸하고 공이 가까워지니까 가다 보니까 붙으니까 이런 현상. 그러면 저기 있는데 내가 가려면 어떻게 돼? 이 신발을 여기 해야지만 정확한 내 앞에 걸린 신을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여기가 아니라 일리 들어가. 일리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떨어진 데는 나하고 가까워. 가서 불러 치면. 그러니까 늘 가다가 이렇게 좁히면 내 스윙이 아닌 아크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또 여기서 너무 많이 가 있으니까 또 센터로 왔을 때 이것도 쇼트하고 좀만 더 있으면 빠져서 또 다리가 팔을 펴서 가고 또 가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냥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분도 내가 굳이 안 움직여도 내 이 발끝에 중심을 모아놓고 이런 스윙도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걸 치는데 아마 이게 다리는 막 훅훅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봐봐. 필요한 만큼만 조금만 알아야 돼. 좋아야 돼. 그러니까 기다렸다. 공을 먼저 친다고 생각을 해. 그래. 공을 먼저 치고 자세가 약간 쫓아가는 느낌? 그래. 기다려. 자, 공을 먼저. 아니지, 지금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잖아. 아까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떨어진 다음에 가면서 친다. 네, 다시. 아, 기다려. 지금도 덜 빠지네. 그래, 여기서 맞아. 그러니까 스윙 앞으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서서 뻗을 수 있는 거는 뻗어 치고, 그럼. 뻗어 치는 것도 제어를 해봐야. 자, 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저쪽 사이드 여기로 빠진다고 치면은 제어 요만큼. 왼발이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왔어. 요만큼, 여기 있다가 왼발이 요만큼밖에 안 왔다고, 요만큼. 30cm도 안 왔다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보면서 이렇게 푹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푸드웍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자세는 잡아서 공을 칠 준비는 하지만 떨어진 다음에 내가 이 저볼을 쫓아가면서 치는 이런 스윙이 되면은 네, 내 다리가 그 다음에 가면은 안정되게 되는데 저쪽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내 스윙은 여기잖아. 안쪽에 벌써 들어온 거야. 이런 현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운드 될 때까지 기다려. 왜? 위치는 알고 내가 거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거나 할 수 있다 이거. 그런데 위치가 저기라고 해서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진, 아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공을 보고 있으란 말이야. 잡아버려. 자, 자. 반갑지 너는. 참 그런 말이야. 떨어지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 그럼 뭐 거의 움직이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 그런데 막 쓸데없이 뛰고 그런 거 다 그래. 그러니까 먼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스윙부터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더라. 다리를 잡을 생각이 없지. 스윙하면서 다리가 그렇지. 쫓아가면서 이거야. 스윙을 하고 쫓아가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스텝을 안정되게 잡는 게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 물론 아르면은 잔발해서 발로 잡아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실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들은 글씨에 오면 글씨에 빠지고 글씨 그거를 어떻게 내가 가서 잡는다? 그거는 글쎄 엘리트들이나 평생 안 놈들이 몸에 배고 눈에 직관력이 있어가지고 팍팍팍 가지 않는 하는 못해. 아마추어는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려서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가 안정되게 접어치는 연습을 그게 습관이에요. 먼저 친다. 먼저 건다. 먼저 건다. 그래. 그래. 아, 먼저 건다. 그래. 그래. 이렇게 되면 공에 어떤 파워라든 이런 거 훨씬 낫잖아. 왜? 정확하게 내가 평상시 자신 있게 휘둘러는 마크 안에다 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식을 조금 제가 치기 좋게 줘서 제가 그냥 자칭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좀 할 때처럼 응. 좀 짧게 막 갑자기 아 해봐 네, 네. 짧게 막 이렇게 네. 그냥 지금 몇 개를 치기 좋게 줘서 그냥 얻어 걸린 거 같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주는 걸 네가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해봐 내가 이제 이쪽 주겠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는 기다렸다가 잘 치고 그렇죠. 이쪽으로 오는 거는 빠져서 치고 짧은 거는 어떤 거? 짧은 것도 봐봐. 자, 봐봐.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었어. 근데 짧고 어떻게? 먼저 치잖아. 먼저 치잖아. 스윙부터. 그 다음에 내가 다리가 쭉 되잖아. 어, 공을 뽑으면 짧아. 이렇게. 나 하면서 이게 뒤쫓아가서 착지가 되지.
뭐 가서 이렇게 어떻게 짧게 수행 먼저 끝나고 가겠다. 그래. 거기가 그런 동작들이 실전이야, 실전. 안 빠졌어. 안 빠졌어요? 조금 빠지고 백사이드 친구들이 빠져서 치지 않아. 그러니까 백사이드 쪽은 잔발을 많이 갈 생각이야. 하쪽은 기다렸다 떨어지면 방풀치 분기돼야 돼. 훨씬 공이 두께 붙거나 빠져 그렇지 분기돼야 돼. 응. 손을 봐. 그렇지. 보세요. 손을 봐. 하여튼 땅 넣자마자 오른발이 도착하자마자 손을 보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너 매일 가까이 가서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안 했잖아.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렇게 펴서 들어가. 하면서 팔꿈치가 떨어져. 그래. 오른발이 도착하자마자 손을 보고 그렇지. 그렇지.